청주시가 주민 휴식 공간을 만든다면서 수천만 원을 들여 정자를 설치했는데 누군가 뿌리째 뽑아버리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알고 보니 범인은 현직 시의원이었습니다. 김대웅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청주시가 4년 전 수천만 원을 들여 마을 공터에 설치한 정자입니다. 지난 22일 누군가 인부를 데려와 지붕을 뜯고 정자를 철거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정자는 기둥이 뽑혀 이렇게 옆으로 이동해 있습니다. 중장비까지 동원해 철거한 것으로 보입니다. 갑자기 어려우니까 수사를 보면 왜 내 구청에 들어서는지를 많이 이용하는 것 같으니까. 관할 구청에서는 황당하다는 입장. 누군가 정자를 훔쳐가려 한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에 수사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뭐 좀 임의로 한다는 자체가 저희 입장에서는 용납한다는 거죠.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수사를 해야 되고. MBC 취재 결과 범인은 바로 현직 청주시 의원. 이 정자가 청소년 탈선 현장이 되고 있다는 주민 건의가 많아 청주시와 상의 없이 개인적으로 철거했다고 밝혔습니다. 황당하게도 뽑아놓은 정자는 시의원이 자기 마음대로 아는 사람에게 주기로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을 위해서 이게 좋게 하려고 하다가 절차를 내가 이제 실수를 내가 한 거죠. 동네 이제 절차를 밟아가지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건데. 정자를 철거해달라 요구하던 주민들도 당연히 절차를 거친 줄 알았다며 황당해합니다. 저는 절차 밟아서 들어갔는 줄 알았지 이렇게 황당하게 하실 줄 몰랐지. 청주시는 시의원의 범행으로 밝혀지자 경찰에 고발하지 않기로 돌연 입장을 바꿨습니다. 일반인이 청주시가 설치한 시설물을 제멋대로 부수면 다른 재물손괴죄보다 가중처벌돼 10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